인생 역전 사주쇼 아브라의 사주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이네요. 제가 이렇게 여자 세 분이랑만 녹음을 한 게. 아, 오늘 일진이 뭐죠? 경호일 그런 건가요? 아, 그런가요? 아, 제가 운이 좋다는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담비님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쌤 오랜만이에요. 네, 연애 방송에 늘 오셨던 담비님이시고, 또 새로운 두 분, 저희 지금 현 교육생이시고, 카페에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귤귤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새로운 또 토마토님. 안녕하세요. 예. 네. 짝짝짝. 어색한 여자 세 분과 거의 지금 또래시라 되게 이렇게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땀나요, 엄청. 맞죠? 여기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고 아니면 아주 어리신 분들이 막 있으면 서로 그런 느낌 안 드셨을 텐데 더 어색하시는 것 같아. 어떠신가요? 소감은? 방송만 들으시다가 출연하신 소감, 귤귤님. 지금은 그냥 방송 듣는 것 같아요. 현실감이 없어요. 아, 제가 그래요? 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토마토님은? 그냥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꿈입니다. 어떻게, 밤비님은 잘 지냈어요? 네, 저는 잘 지냈어요. 뭐 특이한 일 없었나요? 특이한 일? 네. 뭐, 있지만, 방송에서 얘기해. 비방용? 아. 비방용은 뭔데 비방용이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잘 지냈어요. 네. 아니면 뭐, 그냥 재미난 일이나 뭐, 바뀐 거, 뭐, 직장을 옮겼다든가, 잘렸다든가. 또, 가만히 들으시나요? 직장은 잘 다니고 있고, 네.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무술년보다 기해년이 훨씬 좋다라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금전적이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그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회사에서의 이제 같은 동료들은 뭐 바뀐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바뀐 사람은 없어요. 되게 안정적인 회사네요. 네. 오늘의 주제가 그 20대. 또는 젊은 분들의 이제 직장 진로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제 회사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력서 쓰는 법이나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 얼마나 몇 번이나 떨어졌나 이력서가 뭐 이런 얘기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귤귤님은 어때요? 회사 생활 만족하세요? 아직은? 네네. 배울 게 있어서 아직은 만족하는데 한계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되셨죠? 일하신 지가? 일한 지는 지금 그냥 업무 맡아서 하게 된 거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아직은 다 아세요? 업무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냥 막 전화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막 이러면서 배웠죠. 알려주는 사람이 정말 없어서 일은 재밌어요? 네, 안 맞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아주 잘 들어가신 겁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님 네. 예. 어떠신가요, 회사 생활은? 그냥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다. 네. 재미는 없어요? 한 2, 3년 차때 진짜 재밌었던 것 같고, 일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니까.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짬이 차니까, 약간 좀 루틴해진 느낌? 때문에 좀 살짝 슬럼프가 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나름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극복 방법은 뭐 생각은 했어요? 이 지루한 생활을 극복하는 방법. 이직을 한번 해볼까? 이직으로서? 네. 원래 지금 회사도 한번 이직하신 거죠? 네. 그래요? 네. 토마토님은 지금 그럼 연차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연차요? 네. 회사를 다닌 지 얼마나 되신 건지 아까 5년. 5년. 아, 좀. 오래되셨네요. 네. 네. 대단하시네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맏언니. 그렇지만 언니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이가 많으신 건 아니라서 저는 보통은 지금 나이 때 한 3년, 4년 차 정도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더 연차 기셨네요. 그쵸, 생각보다. 네. 네. 저도 신기한 게 사주 배워보니까 관이 없잖아요, 제 사주가. 근데 직장 운이 나름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인턴도 되게 좋은 회사에서 많이 했었고 그냥 면접이나 이런 거 봐도 쉽게 붙고 그래서
취업도 그렇게 힘들게 한 케이스는 아니어서 좀 재수 없으실 수도 있는데. 어때요? 사는 게 쉽나요? 들어가면 피 터지게 하는데, 네. 들어가는 거는 좀 수월했던. 언제 직장 고민 제일 많이 했어요? 이제 들어가기 전에. 뭐,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아니면은 졸업하고 나서 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고등학교 때부터 고민하신 분들도 있고, 따졌을 때 언제 제일 심각하게 하셨어요, 세 분은? 생각이 없어요. 주변에서 하나 둘 다 갈 때? 아, 취직을 할 때쯤에? 먼저 가신 건 아니었어요? 선도? 아니요. 저는 방황기가 네.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창 우울감에 빠져 있었어서 땅굴 파고 있었죠. 한참 한 몇 2, 3년? 아, 그래요? 네. 준비한 게 한 2, 3년? 준비한 게 아니라 땅굴 판 게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준비 맞아. 아니에요? 아닌 것 동굴에, 같아요. 동굴에. 네, 동굴에 들어간 게. 동굴에 들어가 있는. 네. 그럼 밤비님은요? 저는 네. 고민 많이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원래도 진로나 직업에 대한 그 욕심이나 고민이 되게 많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진로에 대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어, 중고등학교 때부터요? 네, 저는 언니랑 나이 차이가 8살 정도 나니까 저희 언니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는데 언니가 좀 고생하는 거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또 좀 사회적인 욕심이 어릴 적부터 있어서 중고등학교 때도 고민 많이 하고 딱 재밌게 놀았던 건 20살 때 1년 빼고서 그 이후부터는 항상 치열하게 진로에 대해서 만큼 많이 고민하고 안 쉬었던 것 같아요. 20대에 잘. 확실히 여성분들이 네. 더 그게 높네요. 어렸을 때도 뭔가 깊이가 남자애들은 그때 아무 생각 없거든요. 오로지 목표는 스타크래프트 제일 이기겠다. 반 애들 1등이 되겠다. 이런 건데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 근데 저는 좀 사주 자체가 생각이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불안감을 싫어하는데 불안감을 잘 느끼는 성격이라서 좀 유별났던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과에서 선도 끊었어요. 뭘 끊어요? 그 가장 빨리 취업했고 졸업하기 전부터 취업했고 선도 끊었었어요. 아무도 준비 안 할 때 혼자 이력서 엄청 쓰고 막 그 취업관 선생님한테 맨날 드나들고 너는 왜 오니? 약간 이런 나이 때부터 그렇게 지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셨네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저렇게 준비해도 뭐 될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준비해야 좋은 것 같긴 해요. 빨리 준비하면 맞아요. 직업에 대해서. 그럼 토마토님은 언제부터? 저는 이제 인턴하면서 네. 회사 생활이 어떤 건지 좀 간접적으로 많이 한 것 같아. 인턴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재밌었어요, 인턴은?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도 좀 그런 인턴이나 이런 걸 많이 해봤으면 하거든요. 저도 한 5번 방학마다 하고 끝나서도 하고 대학원 가서도 인턴하고 계속 했었거든요. 되게 부지런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똑부러지게. 보통 애들은 보통 이제 토익 시험 보거나 주로 공부로서 조금 승부 맞아요.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스펙 쌓으려고. 네, 네. 이미 이제 토마토님은 뭔가 완성됐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기업에서 이제 원하는 게 또 네. 제가 문과라서 그런지 문과는 웬만하면 스펙들이 다 상향평준화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다 좋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때 취업될 때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턴 같은 일머리? 흔히 말하는 일머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추후에도 얻을 수 있는 토익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적정선 이상을 넘어가면 네. 면접이나 이런 거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표정이나 말하는 어투나 이런 거에서 호감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런 게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요. 나아지더라고요. 실제로도 그 사주에서도 약간 건방지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 사람 태생이라 묻어나오는 게. 그 사람은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은 면접 볼 때 다 떨어져요. 그것도 있고 딱딱하게 말하는 스타일? 너무? 그러면은 약간 좀 표정이나 이런 걸 부드럽게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생각보다 이력서랑 그런 면접 볼 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거 저는 스펙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력서나 면접도. 면접에서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집니다.
한 번 면접에서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잘 인식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펙은 어떤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면은 자기도 알고 그걸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력서나 면접을 잘 못 쓰면 계속 떨어져요. 왜냐면 본인이 본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심사관들이 안 가르쳐주고 주변 친구들도 안 가르쳐줘요. 야, 네 말투가 그래서 그래 막 이런 거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아, 그런 것도 스터디 그러니까 있어요? 모여가지고 네. 한 명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면접한테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다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어, 냉정하게? 네. 진짜 냉정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냉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제 친구는 지적을 되게 많이 들어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치긴 했어요? 네, 네.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친구인가요? 여기 C남? 아니, 아니야. 그 친구인 게 없잖아요. 못 고치신 것 같았어. 아니, 아니, 그 말고 예전에 네. 상담 받으러 갔던 그 친구. 아, 그분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그 토마토님이 면접에도 강하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토마토님은 어느 정도 면접관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별로 모나 보이지 않아서. 맞아요. 네. 왠지 시키는 것도 잘할 것 같고. 만만해서. 만만해서?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어느 정도 만만해 보여야지. 막 신입사원이 너무 막 선배들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거 보이면 그건 감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채용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인사팀에 있잖아요. 예. 일단 인사팀에 있는데 그 팀장님이나 그 면접 보는 과장님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중이 없어요. 약간 그쵸. 은근히 그런 거 막 스펙이나 이런 걸 되게 따질 것 같아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서 그냥 여러 군데 넣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사람 마음에 들지 모르니까 자기가 맞아요. 저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꼭 스펙이 안 좋은데도 굉장히 좋은 회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스펙이 좋은데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떼중 없어요. 자기만의 생각에 너무 확고하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압도적으로 좋으면 뭐 좋은 데는 어느 정도 가겠지만 애매모호하면은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력서 쓸 때 창피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취업 전에 알았다면 네.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쵸. 너무 아쉬워. 사실은 줄기울림 사주가 네. 괜찮거든요. 좀 회사에서도 좋아하는 사주인데 이거 본인이 조금 낮추거나 자신감이 조금 없으셨던 것 같아요. 괜히. 맞아요. 맞아요. 네. 반비님은 자신감이 좀 넘치시고. 저요? 네. 그래요? 잘 가신 것 같아요. 공부도 딱 준비하시고. 아, 근데 저는 네. 그 토마토님 말 들으면서 저도 신기했던 게 저도 관이 좀 밀려있는 형태로 관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형태인데 저도 면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서류에서 되면은 무조건이었고 동시에 되거나 했을 때 다른 회사를 선택하면은 일주일간 다녀보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연락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관이 없는데도 그런 점에 대해서 스스로 좀 왜지? 이런 생각은 하긴 했어요. 상관없습니다. 관은. 네, 상관없습니다. 네. 관의 유무와 아주 크게 밀접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 사주 볼 때 관 중심으로 보지만 사실은 일주나 뭐 다른 구조가 더 중요해요. 근데 네. 저는 일주도 회사에서 안 좋아하는 일주인데 그냥 편해 보여서 그리고 사주 자체가 그렇게 관이 강한 유형들은요 아무래도 좀 구속력이 강한 회사 그런 데를 또 오래 다닌다라는 관점. 토마토님 같은 경우는 관이 좀 더 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회사를 약간 오래 다니는 건 좀 벅차는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네네. 지금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관이 많은 사람은 그 수치의 견딤이 강한 거고 좋은 회사라고 해서 꼭 힘들고 안 좋은 회사라고 해서 편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막상. 그러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이 많으면 더 안 좋은 회사를 가기도 해요. 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왜 줄줄님 괜찮지 않나요? 근데 저 지금 일하는 네. 거는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 트러블 같은 게 일단 없고 일단 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맨 땅에 헤딩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발언권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자유로운 편이라 지금은 만족하면서 다니는데 한 1년 후에는 솔직히 한계가 올 것 같아요. 딱. 네. 그럼 또 이직을? 그렇죠. 해야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귤귤님 사주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게 낫습니다. 네. 어때요? 토마토님은 이직도 한번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직하시면 토마토님밖에 없나요? 저도 이직했어요. 아, 한번 하셨어요? 먼저 토마토님의 이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하고, 뭐 사장님 멱살 잡고 나왔나요? 아니면 이직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와야 돼요?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나왔는지 뭐 준비를 어떻게 하셨고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좋죠. 이직 준비를 뭐 회사 다니면서도 뭘 공부를 얼마나 더 했고 뭐 이런 얘기들. 저는 일단 첫 회사가 외국계 기업이었는데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되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그리고 사수도 되게 좋은 분 만나셔가지고 잘 생활하다가 근데 이게 외국계는 본사가 아니라는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땐 욕심이 많아서 사실 회사 생활이 다 거기서 거긴데 본사에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에 한계는 무슨 한계인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네. 어떻게 보면은 본사는 독일, 유럽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한국 지사일 뿐인 거예요. 모든 외국계가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외국계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닌데 모든 의사결정이 다 본사에 있다 보니 한국 지사로서의 뭔가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데 되게 한계가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거를 신입사원이 그렇게 좀 전에 내 야망이 야망이 아 내가 조만간 CEO가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본사로 본사가 있는지 한국 기업도 한번 다녀볼만 하겠다 좀 더 나이 들기 전에 대기업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는 그런 커리어 욕심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연찮게 지원했는데 덜컥 그냥 그러면은 신입 경력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경력은 인정 아 경력은 인정 안 받고 그냥 신입으로 들어가요. 그럼 큰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간 거네요? 네. 저는 꼬리가 안 나오겠는데요? 방송적으로 눈물 쓰는 얘기도 좀 나와줘야 예, 네, 뭐 거기서 뭐 아, 근데 눈물을 이제 입사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죠. 왜요? 이제 외국계를 다니다가 네. 아~ 진짜 자유로운 분위기 뭐 임원이랑도 엄청 막 자유롭게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다니다가 되게 보수적인 회사로 오다 보니까 그 회사 내에서 제가 되게 튀는 거예요. 뭐 이런 접종이 들어왔지 약간 이런 반응이셔가지고 거기서는 팀장이랑 대화, 여기서는 팀장이랑 대화하는 것도 되게 좀 그런 상하 관계가 확실한데 이제 너무 반대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죠. 그런 네. 그런 회사에서는 막 신입 사원이 막 사장님한테 괜히 말 못 걸죠. 네. 막 엘리베이터 탔는데 사장님 오늘 날씨 좋죠? 막 괜히 막 말 걸고 이러면 완전 좀 불편한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힘들었어요? 네.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사장님이랑 막, 부장님이랑 막, 친구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 이사 전달을 하는데 몇 단계 거쳐야 된다는 게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약간, 외국계에서 왔다라는 그런 게 또 소문이 나서, 아. 선배들이 이제 약간 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아, 피곤해. 그러니까 약간 어떤 앤지 막 간본다고 해야 되나?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이제 막 그런 것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또 멘탈이 강한 사주가 아니라서 더 그런 예민한 사주잖아요. 그래서 뭐 테스트는 어떤 걸 했나요? 뭐 그냥 뺑뺑이 시키는 거죠.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와 이래서 만들어 가면 뭐 내가 언제 그런 거 시켰어? 이러고 아, 이걸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는 거다. 그쵸? 왕따 같은데 이집애 아닌 이집애. 그러면 반비님은 어떻게 이직 준비를 했어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전에 뭐 이제 면접이나 이런 얘기 했지만 그 저는 정량적인 스펙은 다 만들었었거든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냥 제가 되게 취미로 했던 활동이 있는데 그게 좀 튀는 그런 면이 있는 활동이어서 뭔데요? 그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어서 그게 이제 국내 출시 직전이었어요. 근데 그냥 제가 혼자 그걸 좀 사고 싶은데 가격대가 있고 이래서 공동구매를 진행해볼까? 하면서 근데 그게 그때가는 스무 살 때 이런 때니까 그
지금보다 훨씬 이전이거든요. 그냥 제가 되게 그냥 폐기혼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이제 이런 팀 준비 중이시면 제가 이런 거 진행하고 하면 도움되지 않겠어요? 막 이러면서 와, 좀 약간 까죽거렸던 것 같은데 멋있다. 거기서 되게 좋게 봐줬고 되게 의외로 그게 좀 폭발적인 그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회사에 매출에 좀 의미가 있을 정도로 재고를 털어줬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 상품이 마음에 드는데 비싸서 못 사니까 가격 좀 낮춰보려고 그랬던 건데 대단하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약간 물욕 있는 사주잖아요. 그런 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싼 물건을 많이 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래서 제가 되게 근데 제가 보면 사람들한테 그냥 굉장히 살가운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문의가 막 쪽지가 막 천 개씩 오고 그래도 그냥 다 답을 엄청 성심성의껏 해줬거든요. 그리고 스무 살일 때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시간이 진짜 많아가지고 막 새벽 3시까지 막 쪽지 쓰고 막 근데 그러면은 또 여자분들이 아 막 고맙습니다 이러고 막 약간 친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약간 그런 걸 즐겼던 것 같아. 그냥 그러면서 그냥 그 경험이 되게 튀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좀 CDB 뚫기 굉장히 어려운 직군에 좀 들어갔었어요. 기획 직군에 들어갔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아까 토마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거기 회사 남초 회사였거든요. 팀에서 저만 여자였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좀 없고 좀 그런데 그거를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뭐 끌고 가서 패고 이런 건 안 했지만 쟤를 좀 호대 교훈을 내야 된다 이래서 되게 그 아까 토마토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뭐 보고서 뺑뺑이라든지 하여튼 되게 이유 없이 내가 생각해도 혼나고 그리고 저도 좀 혼나고 이런 거 못 견뎌하는 성격이라서 그러면 막 저도 막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가서 울고 좀 맞아요. 그 회사원들은 좀 그런 걸로 괴롭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업무라든가 일이라든가 좀 배제시키다든가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저는 여자니까 뭐 담배 피러 안 가고 하면 이제 다 팀의 남자분들이니까 남자분들끼리 담배 피러 갔다 오면은 되게 이유 없이 사사태에 깨지는데 왜요? 그때는 끊으셨었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같이 가시지 왜? 그때는 저도 그랬고 나 담배 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저도 담배를 펴볼까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쵸. 근데 그 직원에서 피를 마시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펴도 이상할 것 같은데 저도 저 그룹에 제가 혼자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담배 피면서 오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친해져서 오면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제가 다녔던 회사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그렇게 좀 살벌하다 보니까 살아남으신 극소수의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세기 때문에 옆팀에 막 구매팀에 막 이런 분들이 담배 피러 갈래요? 막 이러고 오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제 막 남자 과장님 분들이 막 어우 막 성격 장난 아니라고 막 어우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그때 되게 진로 고민도 더 심하게 하고 맨날 울고 근데 뭔가 내 발로 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약한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학교 다닐 때 잘 안 혼나고 그래서가지고 그렇게 바깥에서 엄마 말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쥐잡듯이 혼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잘 몰랐나? 막 되게 심각한 그런 고민들? 그런 거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주를 잠깐 한번 봐볼게요. 네, 먼저 이제 귤귤님 친구분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귤귤님 친구. 일단 사주가, 일단 사주 본원이 임신년 병우월 을해일주고요. 차례법이 임신년 정미월 갑진일주입니다. 아 이분은 식상이 본원에서 굉장히 강한 을해일주네요. 네. 이분은 회사 생활 딱 쉽지 않은 사주거든요. 네, 네. 제가 봐도 그래요.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나라는 일단 첫 시작을 회사 생활을 해야지만 평범하고 뭔가 정상 같고 자꾸 그런 식이 우리나라의 어떤 틀로 잡혀 있다 보니까 정도를 걸어야 될 것 같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근데 사실은 정도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저는 꼭 바른 길 그렇게 너무 취업에만 매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주가 어떤 자격시험이나
이런 좀 공부를 좀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직업을 얻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 친구의 그게 문제인 게 자기도 머리가 나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살면서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편입시험도 합격했었다고 하길래 그때는 공부를 좀 하지 않았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그것도 그냥 운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자기 입으로도 노력하기 싫어한다라고 본인이 말을 하더라고요. 두려워하는 거겠죠? 네, 그쵸? 맞아요. 나이도 진짜 좀 남자로서는 조금 어정쩡한 나이가 가장 이 나이가 두렵거든요. 이제 서른이 넘기 전에 취업 안 되면 걱정되고 뭔가 이런 거. 주변에 친구들이 남자인 친구들이 아마 다 취업을 했을 거예요. 좋은 회사 들어가고. 한 명은 미국에 가서 걔는 완전 걔도 이제 컴퓨터 쪽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외국 회사에 붙어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고 한 명은 삼성 들어갔고 막 이러니까 본인만 나만 왜 이래 이런 네. 거예요. 네. 저도 되게 오랫동안 취업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동지로 삼다가 저도 직장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니까 그나마 자기가 뭔가 직장에 대한 불만 불평 같은 거를 삼성이나 이런 데 다니는 애들한테 못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낮은 회사를 다니니까 저한테 계속 말하는데 아 제가 봐도 정말 직장이 안 맞는데 계속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 사진은 계속 그거는 뱅글뱅글 돌 거예요. 직장을 목표로 삼으면 그래서 빨리 공부를 통해서 뭘 길을 모색을 하든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 길은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사진 자체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몰릴 때까지 몰리다가 그렇게 시험을 보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약간 설득도 안 되는 사주 같아요. 그러니까 더 몰려야 돼요, 본인이. 진짜로 몰려야지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입으로 아, 내가 너무 편한가?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너무 편해서 그런가? 그래서 그래. 근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안 해요? 이분한테? 부모님들이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부모님이네요. 근데 그리고 공부하라고도 하는데 네. 안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근데 이분은 네. 사주가 부모님이 되게 네. 이분 얘기 의견을 되게 존중해주는 유형의 사주 아닌가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네. 더 부모님이 냅두시고 그러니까 그게 더 우리 아들 이렇게 할 것 같은 사주인데 해야 돼, 팰 때 이분이 예, 나이가 고집이 진짜 세요. 진짜 세요. 그 의뢰일주가 제가 방송에서 사업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몰려서 사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게 없어서. 네. 이렇게 회사 생활도 좀 해봤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나왔는데 다시 좋은 회사는 또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뱅글뱅글 돌다가 할 게 없으니까 어떤 일 해볼까? 이렇게 좀 자기 사업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망하기 딱 좋거든요. 뭔가 오래 준비하고 뭐 해도 사업에 극강인 사주들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사주는 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 상담 선생님한테 데려가기 얼마 전에 네. 막 카톡을 하다가 아, 나 그냥 꽃집 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의뢰해서 엉뚱한 사업한다고 그랬잖아. 진짜 꽃집 할 수도 있어요. 네. 진짜. 28살 꽃집 하려면 박보검처럼 생기면 가능한데 그러면 안 망할 수 있습니다. 박보검, 뭐 송중기 얘기할 뻔했네. 연예인을 했겠죠. 그러면 100% 성공할 수 있는데 그냥 친구분은 자제하시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래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약간 반포기 상태예요. 꽃집 할까요? 아니 꽃집은 안 하는데 네. 막 뭔가 계속 던지더라고요. 엉뚱한 거 던지죠. 예. 왜냐면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뭐 해서 조금이라도 성적을 올려봤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서 완전 손 놓고 있던 애였다 보니까 내가 머리가 그냥 어느 정도 돌아간다는 걸 알아도 공부를 잡고 이 시험을 합격할 거라는 상상 자체를 잘 못, 이미지를 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사실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힘든 무슨... 시험이긴 했잖아요. 그거는 그냥 본인의 최대치 될 수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보다 당연히 낮은 것부터 시작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친구는 너무 과한 거를 생각한 거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가능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공부도 예를 들어서 토익 점수를 올린다든가 뭐 아니면 다른 뭐 간단한 시험류, 자격증류들을 몇 개를 모아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업을 시켜나가야지 어떻게 한 번에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붙을 생각을 해요. 그걸 자기의 머릿속에 자꾸 한 번에 가려는 생각이 있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쉽게 가려고 싶어. 맞아요. 지름길로만 가려고. 그때도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대기업 들어갈 수 있냐 막 이걸 물어봤는데 친구야 그게 사실은 이사주에서는 워낙에 쉬운 방향성은 아니죠. 사주에 맞게 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어려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뱅글뱅글 돌든가 아니면은 좀 빨리 좀 공부를 좀 지지부진 하더라도 좀 공부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지금부터 가져서 뭐 한 3, 4년 뒤에 어떻게 따더라도 그쵸. 공부가 원래 습관이 몸에 배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잡아 나가야 돼요. 근데 최대한 몰릴 때까지 몰려서 30 넘어서 그때쯤이면 또 시간 날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래도 우리 밤비님이나 토마토님처럼 회사 생활을 그래도 의미 있게 해서 이직을 하면은 괜찮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의미 있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뒤에 이직할 때도 오히려 이력서만 좀 지저분해지는 잘못된 결과만 초래할 수 있어서 그것도 주의해야죠. 그거를 의미를 찾을 수 있냐 없냐도 사주에 나오는 거예요? 그쵸. 예. 예를 들어서 직장인 사주가 아닌데다가 그리고 열심히 하는 유형이 아니면은 매사 한때 열심히 하는 유형이 아니면은 조금 더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토마토님 같은 경우는 본원이 정밀주, 차력이 신밀주인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본인이 할 때 되게 열심히 하는 유형에 속해요. 적당히 모험할 때도 하고요. 딱 그 선에서 적당히 정밀주 같은 경우 좀 집요한 면도 있다 보니까 뭐 나를 조금 이렇게 업무를 왕따시키면서 많이 줘? 약간 이러면 또 집요하게 뭐 복수하겠어요. 약간 이 마음으로 또 한다든가 뭐 그러면서 한번 연맥해보자. 끝까지 해냈다는 걸로 약간 이런 생각도 오기로다. 갖고 그리고 이제 반비님 같이 보는 갑인의 병술일주는 사실은 막 오기가 가는 일은 아닌데 울면서 했을 것 같아요. 울면서라도 어마어마 울면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피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좀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도 조금 피하지 않았을까. 아예 말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주어지면 말을 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약간 이유가 없어 보이나 보자 아무래도. 말도 안 하고 하니까 조용하고. 아니 식상이 이렇게 많은데 말을 그러니까, 안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상황에는 그렇게 딱 닫아버려요. 아, 또 남자들은 그렇구나. 네. 가뜩이나 또 의뢰일주라 아무래도 그 성향상 시원시원하게 말을 못하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시원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되게 세세하게 짜증내요. 되게 세세하게. 식상이 강하다고 무조건 터프하고 말을 맞아요. 세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주의 여성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여자는 여자랑 다른 거는 여자는 안 맞잖아요. 남자는 맞거든요. 맞거나 습관상 이게 또 몸에 배가지고 그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분 갑진 쪽에 지금 경술대원으로 네. 좋은데 그거가 본원 때문에 의미가 조금 없어진 경우인가요? 조금 네. 퇴색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걸 노려서 조금 시험 준비를 하라는 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제 이사주 같은 사람 봤거든요. 여행에 갔다가 봤는데 이분은 그래도 일반 직장 생활 하시려고 하나 봐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 동갑이고 하니까 같이 놀았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팔에 문신 가득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야 돼요. 이사주가. 근데 이사주가 예전에 저희 방송에 나왔던 그 밤비걸이라고 유튜브 뮤직 유튜브 하는 분이랑 사주였어요. 맞구나. 네. 고려대 나온 분. 동사주인데 맞아요. 근데 그 남자 제가 본 그 남자애는 팔에 진짜 문신 가득하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힙합 쪽에 그런 데서 약간 음악 만드는 일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분 상담했을 때도요. 직장 아 좋은 데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직장 문제 물어봤을 때 제가 약간 자꾸 했거든요. 아니 근데 자꾸 직장 얘기를 하니까 사실 직장으로 안 가야지 괜찮은 사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여행에서 봤을 때 얘는 사주가 이러니까 이렇게 문신이 가득하고 얘는 맞아요. 일반 직장 생활에 의지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렇고 막 되게 막 자유롭게 막
빡치하게 막 그런 얘기 문신한 얘기하고 막 이거 막 판박이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다른 진로를 환경적으로 너무 맞지 않았어요. 본인이 너무 공부라든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달려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길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렇게 다양한 걸 자꾸 접해봐야 돼요. 근데 접하지 못했던 거죠, 환경적으로. 주변 친구들도 어쨌든 간에 다 직장을 다니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저 규님 그 얘기 되게 맞는 것 같은 게 이분 친구 같이 왔었거든요. 네. 제가 그 여행에서 보는 친구가 경호일지 인자 얼마 이랬는데 걔 남자애도 작곡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자기 같이 사주가 꾸며져 있는 사람들이랑 놀았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회사원들 친구들이랑 다니면 안 돼요. 본인이 그런 여행이 성절해야 되나요? 예를 위해서. 균이 예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 정말. 그러니까 좀 아쉽죠. 자기 제가 늘 말하지만 사주에서의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랬을 때 이 사주는 엉뚱하게 그냥 고집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자꾸 회사만 들어가려고. 분명히 본인도 안 맞다고 느끼는데. 아니에요. 본인은 못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전에 회사도 뭐 1년 다니고 또 다니고 한 달 다 다니고. 그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매일 같이. 그니까 제가 원래 카톡이나 이런 거를 자주 확인하는 편이 아닌데 직장 생활 다니니까 카톡을, PC 카톡을 켜놓단 말이에요. 형 걔랑 대화를 하는데 매일같이 새로운 불만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직장인 입장에서 한 과반수 한 3분의 2는 그냥 듣고 넘길 수 있는 말들이거나 그런 상황들인데 그거 하나하나도 다 싫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좀 더 높은 직장을 가면 혹은 좀 더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감수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자꾸 없어요. 대기업을 노리는 거죠. 실제로 금액이 그게 충족되면서 하는 건 불가능해요. 연봉 한 10억 주면 가능하지. 일반적으로 만약에 3천만 원 받다가 그래 5천만 원 받잖아요. 똑같은 불만 사항 나와요. 그까 2천만 원 차이. 사람이 그런 생각 같지. 한두 달은 좀. 맞아요. 자기가 사람들은요 일한 만큼 난 이런 거보다 더 많이 받아봐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럴 거려면 진짜 한 10억 주든가 이래야지.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좋은 회사라고 뭐 갑자기 막 연봉을 1억씩 주진 않으니까. 그걸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전 패했습니다. 저는 손을 놨어요. 옆에서 아무리 해도요, 사주는 뭔 일이야. 이 사주를 깰 순 없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고집센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저도 그때 귤귤님이 같이 오셨잖아요. 제가 별로 회사에 되게 회의적으로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회사 생활을 왜 하려고 하냐. 거기서부터 그냥 그만둬라. 약간 그런 식이었는데 다행히 지금 반비님 딱 아는 사람이라 딱 눈에 그게 들어왔네요. 그리고 아무튼 근데 약간 보는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이제 제가 사주를 배우니까 주변에 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든 뭐든지 간에 자기 회사 사람들 사주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목일간의 병월 이런 사주는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힘들어요. 근데 아이고. 이분 같은 차력이 갑진일지 정미월이잖아요. 근데 이게 본원 가면 그 차력이 개요일지 무신월 되거든요. 그 사주 친구는 삼성 들어가긴 했었는데 보는데 병월에 이렇게 본 적 없어요. 근데 병월에 가기 어려워요. 그게 병월의 문제도 있는데 일주상에서 문제예요. 의뢰일주라는 그 약간 눈높이도 그렇고요. 원래보다도 좀 나가기가 어려운 일주에 속해요. 나가기가 어렵다고요? 안정을 택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의뢰일주에 병월을 갖는 것 자체가. 약간 패기가 강한 일주에 식상을 나왔으면 더 좋겠지만 이런 의뢰일주에 병월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죠. 안정을 택하려고 하고 이게 자기 능력을 100% 사용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말하는 게 자기는 돈도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고 안정도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일은 자기가 원하는 직무로 꼭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만 포기해봐 근데 못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한두 개만 좀 포기해봐. 안 된대요. 이상이 너무 높아요. 제가 생각 그런 분들 딱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어떻게 택배 상하차 알바 한번 하면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하루가 아니라 보통
1시간 알고 추노하신다고 다. 추노한대요, 그거. 보통 그 택배 상하차 알바가 그 약간 변두리에 있대요. 그래서 그 일 시작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내면요. 그 약간 논밭에 뛰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추노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새벽에. 저는 상하차 알바는 아니고 그 지금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 한 달 동안은 파주에 네.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 이 핑계로 집을 나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 집에서 파주는 진짜 멀어요. 두 시간이 넘는단 말이에요. 집 나오고 싶어서 공장을. 네. 저는 진짜 집 가까운데 회사는 알아보지도 않았다 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아, 나는 집 나오는 대신에 이런 힘듦을 좀 감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한 달만 버티면 되니까. 그래서 나와서 진짜 뭐 신나로 세척도 해보고 막 진짜 이만한 막 목재 들어서 옮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전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그 안에서 혼자 이제 처음 나와 살으면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 시간이잖아, 온전히. 그래서 막 3, 4시간밖에 안 잤어요. 왜냐면 3, 4시간밖에 안 자도 어차피 일어나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 혼자 생활을 만끽하면서 거기 가서 일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토마토님도 좀 공장에서 일해보셨나요? 저희는 좀 공장이 있잖아요, 회사가. 그거 교육 차원에서 보냈는데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네. 저기 구석에 가있더라고요. 아, 토마토님이? 네. 구석에 주로 가 계셨구나. 저희는 저희가 있던 한 달간 생산량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길딩이 너무 잘해져가지고 공장 인부보다 더 잘하시고 길딩이 완전 알바생들보다 저희는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여기를 정규직을 돼야 되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 좋은 회사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다 열심히 했죠. 재밌네요. 아... 일을 더 잘하셨구나. 아무튼 그것도 재밌네요. 예, 회사에서 그런 공장도 보내주고 한 달은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적당한 육체 노동을 또 하고 싶거든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현타 와요. 2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신나 냄새 맡으면 현타 와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솔직히 버틸 수 있는데, 아니 네. 드릴질 이런 건 좀 재밌기라도 하지 손목 나갈 것 같지만, 근데 그거보다 신나 냄새 맡으면서 세척하면은 진짜 목에서 신나만 나고 그게 제일 현타 맞기 딱 좋은. 네. 그래도 뭐, 한 번쯤은 좀 경험해보고. 네, 그 생각으로 했어요. 네. 아, 내가 언제 공장에서 일을 해보겠어? 하는 마음가짐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님의 친구분, 에이녀. 네, 여성분의 사주인데, 사주가 본원이 경호년 신사월 기축일주고요. 차력법이 경호년 이모월 임자일주네요. 사주가, 아리까리한 사주입니다, 아리까리. 네. 좀 특수한 유형의 사주라서 그래요. 이 친구, 그, 아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엄청 미인. 네, 엄청 미인입니다. 네, 미꽃 출신입니다. 사주가 좋은데, 이제, 그게 있잖아요. 원래 보통의 이상이 또 너무 높으면, 난 천억 벌 거야, 이러면, 야, 개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이렇게 하겠는데, 그냥 적당한 삶을 살면 좋은데, 이 사주가 야망이 있긴 있어요. 보는 기축일주 치고 차력에 또 임자일주가 나와가지고 평이한 삶을 또 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평이한 삶을 원하려면 기축일주에 좀 관이 나오든가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구조도 아니고 아무튼 재밌는 사주입니다. 삶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뭐 개성도 강한 사주다 보니까 그래요. 이 기축일주 치고 특이한 유형이야. 이 친구는 어떤 진로 고민이 있어요? 지금 로스쿨 졸업을 했는데 원래는 진짜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제 미스코리아도 나오고 뭔가 이렇게 자기의 몸값을 좀 올리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도 좀 더 높은 상위 클래스의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좀 그런 식의 생각으로 계속 진로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특이해서 전 사주 보니까 약간 집안 문제가 좀 있는 사주입니다. 네, 집안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닌가. 집안에 뭔가 어떤 문제요? 좀 부모님 사이도 그렇고 아버지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든가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미코 출신에 뭐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막 이랬으면은 좀 더 뭔가
깔끔하게 편하게 이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로스쿨까지 나와서는 그럼 그쪽으로 방향성을 못 갔어요? 지금 로펌 입사 준비하고 있어요. 아, 준비 중이에요? 근데 거기 입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상에 더 나가거나 변호사로서 그러기에는 조금 아주 쉬운 부분은 아닌데 네. 그래도 입사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거는 결혼이에요. 자주가. 근데 기축이 임자면 또 외모도 좋은데 네. 되게 결혼 잘할 거. 진짜 그게 문제인 거야. 눈이 너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잘할 수 있는데 그 사람도 혹시 차지 않을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 너무 예쁘다는 것도 약간의 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사주는. 예를 들어서 아니요 이 정도면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집인데.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지 하고 더 차고 또 기다리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지 하고 또 차고 막 이러면 또 문제 될 것 같아. 적당하면은 그냥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덜 예뻤으면 네, 좀 덜 예쁘면은 본인이 미코까지 나갔으면 미스코레까지 나갔으면 뭔가 난 탑이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인이 아니니까 또 그쵸. 네, 그리고 또 법조인이 됐으니까 난 탑이야.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나 눈이 높아지겠어요. 그게 약간의 이제 딜레마죠, 조금. 그리고 집안적인 문제를 이걸 또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 사주 봤을 때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주가 원하면은, 좀 좋은 집안에 원하면은, 좀 차이가 나면은,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본인 생각에서. 네, 그런 것들? 약간, 송혜교, 송중기 느낌같이?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죠. 진로는 잘 선택한 건가요, 이 친구가? 잘 선택한 건 맞아요. 아, 변호사가 맞는? 일반 회사 생활은 더 못해요, 어차피. 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또 됐으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회사원은 더 힘든 사주예요. 본인 성에도 안 차고, 그렇습니다, 사주가. 그러면 미스코리아 나갔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외모가 예쁜 사주예요. 아, 외모로? 네. 그리고 사실 차력은 약간 연예인형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본원은 약간 공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딱 반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다 걸쳐져 있어요. 연예인적 능력도 있고요. 그럼 약간의 관종 기운도 있습니다. 기축일주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관종 기운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래요. 본인이 외모가 좋다는 것도 알아요. 이 사주는. 결혼하고도 계속 직업은 가지? 직업은 좀 어느 정도 가질 것 같아요. 네, 완전히 퍼지고 놀 스타일은 또 아니에요. 사력이 궁극쟁제잖아요. 네, 네. 이 부분 때문에 아버지 쪽 문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 본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너무 예쁘신 분들은 외모가 너무 좋으면요. 또 반대로 아버지가 약간 날라리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좋으면 아버지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자녀가 그 외모를 얻은 거거든요. 그럼 이 아버지가 너무 잘생겼으면 좀 평범한 삶을 또 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로. 네. 근데 진짜 이 친구가 기축이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은 진짜 베이비 베이스인데 임자잖아요. 그래서 몸매는 또 되게 글래머러스하거든요.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아요. 진짜 부러워요. 성격은 어때요? 우리 성격을 깝시다. 친구를 깔려고 해야 자꾸. 아니, 너무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고 우리 또 청취자분들까지 제가 나서서 하겠습니다. 아니요, 전 자랑스럽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실제로 어떤 사주는 만약에 집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신적으로 좀 불편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현실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극복 가능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막 뭐 갑자기 망해서 집에 차악딱지를 이렇게 붙이러 와도 열심히 또 독서실 다니고 공부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막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걸로 가출하는 애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 사주는 자기가 그래도 공부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멘탈 엄청 강해요. 그쵸. 네. 네. 그니까 그 부분도 저는 사주에 나온 특성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아니 아버지 차업딱지 붙였는데 지가 왜 가출을 해? 저는 그 드라마나 막 이런 거 보면서 울면서 그것도 너무 냉정한데요? 냉정한 건가요 그게?
선생님은 키가 파란색이니까 혈만에 고드름 얼어있고 이러니까 저는 막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부채에서 TV 그거 따고 게임 기억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전 사이코패스 그렇게 딱 막 하고 있어 아버지가. 네. 아니 그게 너무 그런 것까지 영향을 좀 안 받아야 되는데 이사준은 안 받아서 다행이에요. 제가 집에 그런 거 있어도 이사준은 안 받는 사주라는 거죠. 이제 좀 나이도 이제 결혼할 나이니까 이제는 좀 그만 고르고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혹시라도 끝도 없이 가면은 또 진짜 끝도 없으니까. 지금 남자친구는 있나요? 네. 뭐 없는 것도 이상하죠. 있으면 괜찮으면은 이제는 좀 해라 뭐 이런 조언 정도 하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는 어려운 사주니까 아주 잘 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사주가 일반 회사 가면요, 좋은 회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왜요? 그냥 거기에 따른 회사에서의 충성도가 강한 사주도 아니고요. 뭔가 면접에서도 그렇게 좋은 게 보여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렇게 아랫사람으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스타일도 아니에요. 허드렛일 하면서. 그래서 역시 직장을 잘 다니려면 허드렛일하는 만만해야 돼.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공장 좋아하고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집 나온 게 좋은 거지. 노래 부르면서 일하잖아요. 집 나왔다고. 근데 거기서는 아 역시 정말 회사 일 열심히 하는 친구 같다고. 공장도 좋아하고 막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집 나와서 네. 한 건데 맞아요. 회사가 오해를 했네요. 다음에 또 보낼 수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좋아하는. 아니요. 회사에서.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저는 잘 안 잘리는 자리입니다. 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님의 또 친구분. B남입니다. 이분은 좀, 아까 그분에서 여러분들 좀 체하셨다면, 이분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사주 본원이 병인년 기해월 정묘일주고요. 차력법이 병인년 경자월 무술일주네요. 사주는 괜찮습니다. 좋아요. 이 사주 보면은 차력법 보면은 이제 재성이 좀 강하게 나왔잖아요. 네. 이 무술일주가 이렇게 경자월 갖고 있으면 원래 무술일주는 안정감을 원하는데 가끔씩 이상한 행동도 해요. 그래서 예, 원래 본원 보면은 정묘일주의 기여월이라 되게 안정된 관도 딱 돼 있고 그런 사주이겠지만 무술일주의 경자월이면서 오히려 좀 이상한 행동을 한 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무술일주는 일주 자체로도 너무 안정되게 가려고 하고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노력하는 일주야. 맞아요. 네, 본인 자체가. 그러면서도 불만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적당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좋은데 거기서 잘 일으키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정학 거의 직전까지 갈 정도로 학교를 안 나간 거예요. 학교 안 나간 이유가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여자친구에게 뭐 옷도 사주고 뭐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학교 안 나가고 그래서 결국엔 고등학교도 어렵게 졸업을 하고 대학도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정신 차려서 대학 얼마나 된 거예요? 나중이면 정신 차려 한 2, 3년 정도 방황하다가 군대도 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평소 또래들보다 다 한 2, 3년 늦어진 거예요. 근데 또 공부를 거의 막 미친 듯이 해서 또 좋은 대학에 가서 또 대기업 취업도 하고 어쨌든 지금은 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네. 분이 이제 상담 오시면 엄마들은 이제 죽는 거죠. 고3 때 우리 애가 막 학교도 안 가고. 근데 실제로 이런 인생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공부 안 했어도 이렇게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공부해서 명문대도 가고 그게 되는 인생도 있으니까 제발 자녀들 좀 포기하지 마세요. 상담을 어머니들 막 다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1 때 공부 못했다고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네. 진짜 이건 희망을 주고 싶은 케이스 중 하나였어요. 네. 아, 제가 상담 때도 이런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해도요.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이분도 요새 사람이에요. 요새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야 그렇게 간다고. 안 그래요 실제로. 그거는 몇몇 특정의 너무 모범생들만 보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실제 남성분들은 이런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여성분들은 좀 더 모범생이어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남자는 좀 이런 경험이 저는 필요해. 좀
그 남자 중에서 공부 하나도 안 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갑자기 공부 눈 떠서 미친 듯이 하는 남자들 꽤 있잖아요. 맞아요. 있어요. 많아요. 남자들. 네. 그렇죠. 아니면 재수해서 갑자기 열심히 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오히려 대학 들어가고 편입하면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요. 이거는 각 시즌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남성이 좀 그게 가능한 거는 기본적으로 좀 체력이 되니까 여성분들보다 체력이 되니까 마음먹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더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거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 거. 네. 부모님은 미리부터 싹수가 좀 보이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할 거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하던가 아니면 뭐 다른 예체능에 재능이 있으면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던가 이런 것들을 다 원하잖아요. 그래야지 안정감 좀 찾고. 근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거를 잘, 그것도 자기 아들, 딸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할 거라고 잘 믿질 않는 것 같죠. 맞아. 근데 해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뭐 이런 사람이라고 얼마나 부모님 봤을 때 한심했겠어요. 아유, 여자친구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이러면 세상 제일 한심한, 집에서 게임하는 데보다 더 한심한 그건데 따지면. 근데 이렇게 또 멀쩡히 아주 잘 살아가는 이사주가 왜냐면요, 일탈을 그렇게 많이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자친구 잘못 만나서 하는 스타일이지 그런 사주도 아니고요. 사주는 되게 괜찮아요. 이 기해월 정멸주의 본원이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무술일주에 경자월 가진 것도 좀 좋다고 봐.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었으면요, 이사주는 개성도 떨어지고 더 별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때 네. 그 여자의 경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헤어졌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헌신하던 여자한테. 했는데 이제 버림받은 거죠. 아.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진 않은데 제 생각에 진짜 그거는 아직 중2병이고 네. 철이 덜 들었어요. 철이 거기서는 괜히 자기 비련의 남주인공으로 만들고 굉장히 멋있 드라마에서 나오는 듯한 얘기잖아요. 그게 먹혔나?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가? 막 약간 첫쌤 지금 불러다가 빠따 때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정신 교육. 아니 뭔가 자꾸 홍콩 영화를 많이 봤나 봐 옛날에. 일본 영화 좋아해요. 아 일본 영화요? 네. 아 일본 영화가 약간 그런 좀 이상한 잔잔하면서 그런 스타일의 이상한 영화가 잔잔. 많아서 좀 잘못 심어진 것 같습니다. 반비님 무슨 말? 아 저도 그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원이 정묘일지의 기해월 저도 너무 괜찮고 진짜 앉아서 공부만 하고 되게 공부도 되게 잘하고 막 똑띠 막 그 바로 회사 들어가게 생긴 것 같은 느낌인데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사주를 만약에 엄마가 답답해서 보러 갔으면 보는 밖에 없잖아요. 진짜 영원히 못 찾았을 것 같아 이유를. 아니 그냥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사주를 그러면 이제 그 사주쟁이는 네.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고. 맞아요. 이것 때문인가? 근데 원래 무술일주 남자가요 어떤 순종적인 면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경자월 가지니까 더욱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밑에 자월이 재성이 강하면서 뭐 약간 자아도 취하면서 그 남자가 저는 저분이 왜 편의점에서 일했는지 알겠어요. 정말 여자를 위한 것보다 진짜 자기가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한 도취였어? 네. 고등학교 나는 학교를 안 가고 이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차였으니까 너무나 그게 좀 충격인 거죠. 띠로리.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약간 중입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머리가 되게 좋고요. 똑똑한 사주예요. 사주 자체입니다. 뒤에서 저는 분명히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이분의 부모님은 그래도 믿어줬나 봐요, 이분은. 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이랬는데 이놈의 새끼 너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집 나가 아버지들은 나가고 막 쫓겨내고 막 이러면 다시 그 이후에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지원이. 지원도 안 되고 부모님이 그 전에 너무나 한심하게 너무 깎아내리면요. 당연히 자신감도 굉장히 상실되고 그랬는데 좀 힘도 잘 불어넣어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부모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이분한테. 아무튼 이렇게 너무 자녀를 이렇게 빨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공부는 언제든지 해도 되니까 너무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훌륭하게 컸으니까.
회사에서는 지금 정묘의 모습으로 아주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활하고 있어서 아무도 이 사람이 그렇게 정황 맞을 뻔하고 그랬을 거라고는 지금 전혀 생각 못할 정도로. 제 생각에 편의점에 일한 경험이면 대기업에서 일하면 일이 더 쉬울 거예요. 편의점에 삼각김밥 이거 줄 세워놓고 이런 거 오래 했으면, 여자를 위해서 오래 했으면 뭐 회사 일이야 뭐 아주 쉽겠죠. 아무튼 예. 뭐 오늘은 좀 진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얘기들만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고생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귤님 사주 봤잖아요. 네네. 근데 귤님 사주가 윗사람들이 되게 이뻐하는 유형의 사주인 것 같아요. 저 친구랑 구조가 완전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일주도 좀 비슷한 거 걸려있고 그러신데, 그 친구도 윗사람들의 최애 그건데, 보면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른들이 한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 싫은 티 같은 것도 잘 안 날고, 그런 점 때문에 윗사람들이 되게 예뻐하구나. 근데 내가 봐도 걔가 그런 부분, 내가 윗사람이 예쁘겠더라고요. 윗사람은 일단, 귤귤님 스타일을 좀 더 선호해요. 좀 더 편하게 일시킬 수 있고, 뭔가, 귤귤님이 좀 불만이 있어도 바로 얘기해주고, 이게 더 편해 하거든요. 아, 제가 바로 얘기한다고? 네, 오히려 어느 정도 얘기해주는 거를 원해. 사실 윗사람도요. 윗사람이 무조건, 안 돼, 이걸 원하지 않아요. 너 시킨 대로만 해, 이걸 원하지 않아. 적당히는 좀, 그런 것들을 센스있게 말해주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건 센스있게입니다. 얼마나 센스있게 말해야지, 아, 막 이렇게 윗사람한테 대들듯이 말하면 안 되고, 그걸 되게 잘하는 게 바로 아랫사람의 능력이에요. 아, 근데 귤님은 잘 얘기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해요? 일하다가 아, 이 부분에서 이제까지 문제가 있게 해왔다 하면은 정리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고 찾아봤는데 이런 해결책이 있고 그래서 이러이렇게 바뀌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하는 거죠. 딱 정리해가지고 네. 근데 맞아요. 네. 해결책도 없는데 그 불만만 얘기하면은 싫어하는 거거든요. 저는 막 공단에 다 전화해보고 인터넷 다 찾아보고 경우에서 따져보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의 토마토님은 약간 일시키기 부담스러운. 아, 그래요? 예. 네.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사실 있어요. 윗사람 입장에서는. 어, 그래요? 네. 왜요? 예? 네. 네?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뭔가 허드렛일 시키는 것도 좀 불편하고. 아, 저는 허드렛일 시키기 편하고. 아, 오케이. 뭔가 알아서 하면 좋은데, 약간 뭔가, 그 대신, 아, 제대로 안 하면은 딱 혼내기도 쉽고. 아, 그래요? 약간. 왜냐면 귤귤님은 딱 제대로 안 했을 때 혼내도 자기가 알아서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혼내기가 좀 오히려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저 잘 안 혼나요. 네, 혼내기 어려운 네. 스타일. 네, 약간의 이제 토마토님은 조금 시키는 사람도 불편하고 뭔가 아무튼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문났다 그랬잖아요. 외국계 기업이다 웅성웅성 또 웅성웅성 소문나서 더 일시키기 또 불편한. 네. 잘 시키던데. 아, 그래요? 근데 처음이라고 뭐 외국계 기업을 소문나고 그랬던 건 또 그 토마토님 미인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 유명해서. 유명해서. 아, 예쁜 사람 들어왔는데 외국계에서 일하다. 미토가 소처럼 일한다. 양처럼 일하겠죠. 아, 열심히 일하고 있어. 아, 열심히 일하고 있어. 손 줄 알았어요. 아, 양이? 을축처럼 일하고 있어. 아, 정말요? 네, 진짜 열심히 해요. 진짜 을축분 한번 데려와서 3자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거 공장? 이렇게 난 농장 같다. 너 사람이 쟁기맨 거 같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을축은. 네, 아무튼. 아, 근데 저는 네. 윗분들한테 피드백 받은 것 중에 아까 첫쌤이 말한 거랑 비슷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약해 보인대요, 제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맡기면 아, 할 것만 같은데 얘가 싫어하지 않을까? 버거워하지 않을까? 그러면 얘가 회사에 또 적응을 못하려나? 힘들어하려나? 아, 좀 그런 걱정을 하셨다고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티가 좀 티를 살짝 내는 편이에요. 일하면서 힘들면은 힘든 살짝 내고 티 내야 돼요. 네, 맞아요. 티 내야 돼요. 근데 이제 토마토님은 티는 내지 않는 스타일인데 이제 그냥 견뎌낼까 이런 거죠. 토마토님 이미지가 되게 여성스러우면서 연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괜히 또 회사에서 쓰러지면 또 일하다가 쓰러지면 이거 한번 쓰러져가지고 아 진짜요? 저거 시키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시켜요 일을 아니 쓰러질 정도로 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시켰으니까 쓰러진 건데 아, 그래서 그거 견디셨구나 네 역시 양같이 양들은 또 싸나운 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정밀주들이 보면 회사에서 일을 하게끔 하면은 굉장히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맞아요. 빈틈도 많이 없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정밀분이 있는데 보니까. 또 심리니까 또 일하면서도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요. 완벽하게 좀 해야 된다는. 날카로워져요. 네. 정밀은 진짜. 맞아요. 그게 조금 그럴 수 있으나 뭐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또 너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왜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지? 네, 그러면 안 되고 네. 아무튼 뭐 오늘의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있으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취업할 때 어느 정도 다 통하는 얘기지 뭐 이게 젊은 사람들만 신입사원이 아니니까 네. 용기 내서 좀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게 제일 문제인 게 내가 회사 생활도 못하니까 다른 것도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별개입니다. 회사 생활을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 생활 못해도 다른 거 잘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 생활 못하고 진짜 딴 거 못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런 네. 얘기를 붙이지 말라고요. 붙이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다 내 얘기인가? 방송 들을 때 동굴에 들어갔을 때 내 얘기인가? 마지막 남아 이렇게 한다고요. 그 반빈님은 다 잘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사실 나머지에서 더 능력 발휘가 많은 사람이니까 좀 어 그래요? 어 그럼요. 오랜만에 축제받았다. 맨날 소주를 맞다가 아니 왜냐면 상담하면 너무 힘든 게 이게 젊은 분들 무조건 회사 입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니까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도 까먹고 방금도 얘기가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반비님이 스무 살 때 그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능력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한번 과거 떠올리면서 샅샅이 긁어 모아봐요. 자기가 잘하는 거 딱 찾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그걸로 진로를 다시 한번 고민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만약에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한 분 남았습니다. 그 남성분 있잖아요 이제 젊은 잘생긴 남성분 저희 반에 네, 모셔서 그때는 연애 방송을 한번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관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연애 잘하시는 분들 또 베스트로 모아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